자, 그럼 우리 이제 13페이지 식품위생 인정 제도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품 인정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인데요. 요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뭐냐,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뭐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식품위생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요, 마지막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 단계별로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그 예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육류 종류들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게 어디, 어느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여기 마트에 와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요. 그 식품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요, 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려고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하게 되느냐? 넘겨보시면은요. 아, 자,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하면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유아식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들. 그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 업자 등은요,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그 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법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건 내용들이 바뀌면은요, 바로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유예 기간을 둬요. 바로 바꾸게 되면 업체들이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둬요. 매출에 따라서 유예 기간을 둬요. 보통 매출이 많을수록 빨리 적용이 되고요, 매출이 적을수록 늦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 우린 뭘 보냐? 제일 늦게그 적용이 되는 곳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임산 수유부 식품,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 제조 조절용 식품, 그거 최종 가장 마지막에 적용 언제냐면 2022년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냥 영유아식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만요. 그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등록이에요. 무조건 다 등록해요.